내 거친 환수와 불안한 구피와 그걸 지켜보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와, 아, 이쁘죠? 새빨개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어떤 보정이나 아니면 특정 조명을 쓴 게 아니라 알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새빨간 알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분양을 받을까 고민 중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제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뜯어볼게요. 택배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방송사 섭외까지 들어왔었다는 그 화제의 알풀 있잖아요. 새빨간 정말 아름다운 알풀, 그거를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정된 마리수만 분양을 하셔서 제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 분양을 받게 돼가지고 정어 두 마리, 준성어 두 마리 이렇게 해서 두 쌍인데요. 한번 볼게요. 안전하게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까주셨어요. 안전하게. 자, 이렇습니다. 와, 이쁘죠? 새빨개요 진짜.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정말 빨갛습니다. 그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브라인 진입을 하루 4번씩 주시고 먹이도 엄청 여러가지 주시고 완전히 집중관리해서 키우신 개체거든요. 요거는 일단 제가 물맛댐을 하고 어항에 풀어준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녀석들을 물에 넣으며 초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레고를 뜯는 것 이상의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핫팩은 있었지만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물맛댐을 했습니다. 구피를 분양받으실 때는 그 구피가 그 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미리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풀들은 약 27도의 온도에서 그리 크지 않은 30큐브 정도의 어항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살던 곳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도는 27도로 맞춰두었고 그리 크지 않은 25큐브 정도의 어항에 입수했습니다. 적응이 끝난 다음날 브라인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하루에 4번씩 브라인을 먹었으니 여기 오는 하루, 그리고 이곳에서의 하루, 이틀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이틀간 잊었던 브라인의 맛, 역시나 녀석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브라인 신입부 급여는 역시 물생활의 마약입니다. 네 마리 모두 자세히 보면 지느러미 크기, 색의 선명도 등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다라는 단어 하나로 이 네 마리의 설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 소심했던 녀석들이 어느새 포식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녀석들이 포식을 하는 동안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녀석들의 모습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 저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브리더분께서 키우던 것처럼 다양한 사료를 준비했는데요. 알테미아 사료도 한 종 준비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주문한 다른 종류의 알테미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비딕에서 준비한 탭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붙이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피푸드라는 사료입니다. 한 번도 먹여본 적 없지만 다양한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피푸드 미니 비트 타입입니다. 이것도 먹여본 적 없는 사료입니다. 모양이 특이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로비타의 치어용 사료입니다. 그리고 그로비타의 일반 구피 사료고요. 그로비타 사료는 워낙 대중적이니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생균제도 준비했습니다. 또 다이소에서 구매한 구피 전용 사료입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소형어 전용 사료입니다. 역시나 다이소표 열대어 전용 사료입니다. 물 위에 뜨는 플레이크형입니다. 그리고 명품 사료 중 하나죠. 히카리 구피 사료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정식 세관을 거쳤기 때문에 디스커스 코리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또 구피 비타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 박테리아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최애 사료입니다. 히카리 사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료는 냄새가 새우깡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깨짐도 별로 없고 간식처럼 하나씩 던져주면 아이들 발색에 좋다고 해서 준비한 사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뿌린 브라인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어차피 어항 속에서 당분간은 브라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배부르면 쉬었다가 또 먹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구피 꼬리가 좀 털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택배 박스에서 너무 오래 있던 탓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과할 정도로 잘 먹여서 얼른 이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 번하세요. 물뽀!